자기야, 나 엊그제 지각했잖아. 어. 아니 근데 부장님이 너무 뭐라고 하시더라고. 잘못했으면 혼나야지. 아니 그치, 잘못한 건 맞는데 내가 지각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지하철 연착돼서 늦은 거잖아. 연착이 뭐 얼마나 됐는데? 한 10분 정도. 대단하다. 평소에 10분씩만 더 일찍 다녀. 아니 내가 평소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연착이 돼서. 원래 그런 거 다 계산해서 일찍 출발하는 거야.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부장님이 너무 말을 심하게 하시는 거야. 뭐라고 하셨는데? 후배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막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더라고. 맞는 말 했네. 그리고 또 이게 처음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쉽거든. 아니 그럼 내가 앞으로도 뭐 지각을 한다는 거야 뭐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니 왜 이렇게 부장님을 공감을 해, 나를 공감하라니까. 부장님도 부장님 입장이 있으니까. 부장님이랑 무슨 사이야? 아니 어떻게 된 게 괜찮냐, 속상했겠다 이런 공감을 안 해주냐. 야 나보다 부장님한테 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수희 씨 너한테 엄청 공감하고 있는 거야. 어디가 어느 부분이. 네가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공감도 안 했잖아. 그 시덥잖은 말 들어주고 있지도 않아. 그래? 팩트도 짚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줬다. 이건 T 입장에선 엄청난 공감이라고. 야 그러면 나는 수희랑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 내가 문제를 해결해줘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 이게 핵심이야. 오빠 나 오늘 전체적인 느낌 어떤 거 같아? 나 진짜 못 쳐다보겠잖아. 아, 어떡하지? 아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오늘 전체적인 느낌 어떠냐고. 아이 너무 이쁘지. 아니 그런 말 들으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나 내일 면접 본다고 했잖아. 내일 입을 거 그대로 입고 온 거거든? 어때? 좀 단정해 보여? 우리 수희는 머리 봐도 예쁘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해결해줘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 비서 면접 본다고 했지? 일단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옷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지금 입은 옷은 뭔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 아 진짜? 어디가? 일단 블라우스에 카라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주에 입었던 그 카라 없는 거 있잖아. 난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오 그래야겠다. 오빠 고마워. 그럼 나 이것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전수희 씨,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네, 저는 항상 누군가를 서포트하고 한번 같이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희 많이 준비했네. 진짜 고마워. 너무 큰 도움 됐어. 평소에는 맨날 징징대고 머릿속이 온통 꽃밭으로 가득 찬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좀 뭔가 든든하고 멋있어 보여. 아니 내가 징징댔어? 언제 징징댔어? 꽃밭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무슨 말이야 그게? 아 그만큼 뭐 순수하다 뭐 그런 거지. 지금 표정이 왜 이렇게 짜증이 났어? 아 짜증이 아니라 내가 뭐 없는 말. 아 맞다 오빠, 지난번에 지각 사건 이후로 부장님이 또 뭐라고 안 했어? 아 안 그래도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했거든? 응. 아 다음날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야. 아니 무슨 사람이 무단결근을 한 것도 아니고 10분 늦은 거 가지고 다음날까지 얘기를 하냐? 와 진짜 진상이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다음에 다시 만회하면 되지. 고마워. 역시 우리 수희밖에 없다. 끝난 줄 아셨죠?